따스해지는 기온에 차츰 봄이 온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봄 기운이 돌면 벚꽃이 자연스레 떠올려지죠. 올해 벚꽃은 언제 피게 될지, 언제 가장 만개할지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올해 벚꽃은 지난해보다 2일에서 7일 일찍 찾아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3월 중순부터는 전국 곳곳에 핑크색의 꽃들과의 봄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봄의 연가라는 시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봄은 봄꽃에서부터 옵니다. 봄이란 말은 꽃아에서 나왔고 생명력 넘치는 봄꽃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봄꽃은 겨우내 잠자던 생명체의 화려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봄꽃의 개화 시기가 거침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녀온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난다는 화개장터에서 시작하여 상계사까지 이어지는 6km의 하동 심리 벚꽃길은 3월 말이 되면 연방 입이 벌어지는 화사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입구에 서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란 간판이 보입니다. 1931년에 심은 벚나무 1200그루와 홍보화 200그루가 도로 행쪽에 자리 잡고 있고 화계중학교부터 북쪽으로 500m 남짓한 구간이 단연 하이라이트입니다. 엄청난 차량 정체를 뚫고 운전하거나 직접 걷다 보면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올해도 야간 개장을 할 전망인데 빨강, 파랑, 보라 등으로 변하는 조명이 세련되고 운치가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벚꽃은 절정기 타이밍을 지나쳐버리면 아주 울품없는 모양새가 되어 버린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관람을 추천합니다. 상계사 벚꽃 감상 후 돌아오는 길에 지리산 치즈랜드 수선화 꽃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 전라권 봄꽃 대표 관광지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수선화 축제는 약간의 입장료와 3만여 평의 지리산 치즈랜드로 한국의 스위스로 알려져 구례 지리산 치즈랜드에는 수선화 꽃이 만발해 봄을 찾는 상춘객들로 북적거리곤 합니다. 지리산 치즈랜드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푸른 초지와 함께 수선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일명 한국의 스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21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인스타그램을 빛낸 올해의 관광지 사선에도 선정되는 등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드론으로 촬영한 알프스와 같은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한 지리산 치즈랜드 영상을 못 찾아서 아름다운 호수를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리산 치즈랜드 수선화 꽃 축제에 이어 영상 뒷부분 섬진강 벚꽃길 드라이브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got nothing left. The best in me, the side only you can see. And I don't